책방은 수천 수만 명의 작가가 산 사람, 죽은 사람 구근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인구밀도 높은 곳이다. 그러나 책들은 조용하다. 펼치기 전까진 죽어있다가 펼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쏟아낸다. 조곤조곤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. 정의 책갈피. 오늘은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. 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었을까요? 어떠신가요? 그러니까 소설가시겠죠? 딱 그렇죠. 책방에는 정말 우주와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삶을 이룬 사람들이 시대를 불문하고요. 그냥 그 자리에 다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인구 밀도로 보면 최고, 더 이상의 최고일 수가 없지요. 다 원하기만 하면 다 계시는데요. 이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랬는데 전 그 다음 글을 보면서 이야 이래서 소설가시구나 이랬어요. 결국은 펼쳐보기 전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펼쳐지는 그 순간부터 책은 얘기를 쏟아낸다. 그렇죠. 책 제목만 노려보고 있다고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잖아요. 책을 열어야지만 그 세상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.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우주부터 과거, 구석기, 신석기 내가 원하면은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도 다 볼 수 있잖아요. 요즘은 그때 전해졌던 신체 언어까지도 다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내고 글로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. 사진도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러니까 눈만 딱 뜨고 의지만 가지면 내가 우주가 생긴 이 이래부터 지구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식 더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요. 그리고 찾아낸 그런 지식들을 모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의지가 좀 안 생기고 이렇게 책 제목만 차려볼 때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요. 종이책이 주는 그 매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인터넷은 그 안쪽에 있지만 종이책은 눈안에 쫙 펼쳐지잖아요.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 서점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보면서 휴가를 보내는 그 북캉스라는 게 있대요. 북바캉스를 북캉스라고 한다고 해요. 새로운 이름이죠. 또 거기서 한두 권 골라와서 집에서 보는 것도 북캉스겠죠. 그래서 그 책을 딱 여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내가 만나고 싶었지만 못 만났던 그 위대한 대가들의 말을 뭐 정확하게 그분의 음성은 아니어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다 듣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고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여행과 휴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름의 북캉스 좀 어떠실까요? 음악 듣겠습니다. 박정희의 노래입니다. 내 마음의 강물.